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주말 좀 편하게 지내셨습니까? 저희들은 또 백운종 대표께서는 주말에 정읍 또 전주 집회에 가셔갖고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 날은 우리 촛불 집회에 수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드높였습니다. 자, 그 얘기는 우리 잠시 뒤에 정병건 기자가 출연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코멘트 뉴스 제가 간단히 언급드리고 그다음에 김종대 K1, 그다음에 스튜디오에 변상욱 대기자가 오늘 출연하십니다. 언론개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36년 직이죠. 일명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정성호 의원이 9시에 출연해서 오늘 체포동의안 문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지금 체포동의안 이후다. 언론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포스트 체포동의안 이후 문제, 전공 문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병건 기자가 출연하세요. 저 문제를 얘기할 생각입니다. 김건희 미공개 녹취록 2탄. 최근에 또 조선일보 기사가 난 문제에 대해서 오빠이면 좋겠다. 라는 녹취록을 두 번째로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에서 공개할 생각이니까요. 9시 한 반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체포동의안 압도적 부결로 찬성될 것으로 다 예상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건 체포동의안 이후죠. 포스트 체포동의안 이후에 사퇴해라, 뭐 음모론까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부결시키지만 그 이후에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적극적 의사표명을 이번에는 거스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힘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왜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느냐. 민주당의 속칭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부결에, 물론 오늘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은 부결에 표를 모으자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건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뜻입니다. 그것을 거스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은 피로감이 올 것이고 위기감, 이런 프레임을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검찰과 언론, 또 민주당의 일부 중진 의원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국회의 기득권 정치인들, 이 공화주의라든가 의회주의를 주장하는 이 기득권 정치인들의 모종의 음모를 꾸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 때까지 생존하게 되면 자신들이 위험하다. 그 당시에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가 중심이 될 게 뻔하니까요. 그럴 때 공천은 자신들이 낙선할 것이다. 전에와 같이 계보로 뭐 예비심사에서 경쟁자들 다 떨어뜨리고 그래서 자신들이 다시 한번 또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다라고밖에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중대선거구제입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에서 서너 명을 뽑으니까요. 현역 국회의원이 상당히 유리하죠.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것입니다. 정치 신인들이 들어갈 길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상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 것이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아마 공천에서 통과할 것입니다. 중진 의원들의 살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죠. 이것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측과 지금 밑바닥에서 밑에서 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협박하고요. 김진표 의장, 이낙연 전 대표 세력들, 그리고 김종인, 윤석열과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유용한 뉴스 커뮤니티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는 대중민주주의입니다. 대중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바로잡고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문제로 나가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력을 거두십시오.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